아니 렘렘님 뭐하고 있었음? 아저 나랑님이랑 그냥 간단한 게임하고 있었어. 갈아탄 거야? 아이. 렘렘님 네 뒤지기 싫으면 하이퍼버닝 260까지 키우세요. 뜬금없어서 웃기네. 야 너 때문에 1억 썼다고. 아260 찍으면은 파티 짜줄 거야? 너260 찍으면 내가 겉만 버스 태워줄게. 아 진짜로? 진짜로. 오케이 그러면은 또 할 마음이 또 생기지. 레트가 또 하자고 하면은. 아니 근데 나랑님도 요즘 메이프람. 아니 나랑님 네? 렘렘한테 휘둘리지 마셈. 뭘 휘둘려요? 렘렘 이 자식 더러운 바람둥이. 뭐라고요? 아침에는 나나양 오후에는 스나랑 저녁에 또 어떤 여자야? 아니야 오늘 신양이 이름을 오늘... 바꿔 부르더라니. 아니 뭐? 아니, 저번에 계속 나은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나랑님이랑 나은님 얘기를 하고 있었어. 이제 나은님 얘기를 한참 하다가 이제 나은님이 아니, 된 거야. 그 나은님 틀린 그림 찾기 얘기하다가. 근데 나은님 유일하게 잘하는 게 틀린 그림 찾기이기는 해. 나머진 다 못하는데. 발로란트도 잘하잖아요. 잘하진 않아. 내가 임나은처럼 했으면 훨씬 잘하지. 저 사람 밥 먹고 발로란트만 하는데. 저 근데 레트님. 네. 레트님 매프 지금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구간을 난 안 해도 되니까 안 하는 거지. 아 그러면은 나 260까지 찍어도 같이 못하겠네. 이발 버스 태워준다고. 하실 생각도 없잖아요. 나랑님 제가 원래 메이플을 네. 한 번도 안 해봤었어요. 근데 네. 레트의 똥매창 일기 보고 싶다고 김진우랑 렘렘 둘이서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때 여름에 한번 시작해본 거거든요. 근데 렘렘님이 접으신 거예요? 저 새끼는 애초에 제대로 하지도 않아. 너 때문에 아, 1억 썼다고 렘렘! 진짜 농담 아니고 적게 잡아서 1억이야! 근데 템템이는 약간 돈 어느 정도 썼어 지금? 지금은 아직 다들 뭔가 간 보는 아. 시기인데. 근데 레트는 사람들 간 보고 떠나든 안 떠나든 그냥 계속 하는 거 아니야? 난 항상 그랬지. 레트 어떡해. 나 루아도 지금 오늘 50만 원은 넘게 지르고 왔는데 지금 이사단이 난 거야. 아 맞네 레트 루아도 아직 참. 그래서 루아하고 던파 레이드 딱 돌고 방송 켰는데 던파 메이플 루아 모바일 게임도 많이 하시니까 원신하고 명일방주 스타레일 붕괴서드 블루아카이브 헤븐번즈레드. 레트는 내가 처음 볼 때부터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어. 진짜 바쁘게 사시네. 또 개뎀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긴 한데. 어? 한번 해주면 안 돼? 나 개뎀 한 3-4일 열심히 하면 렘렘 정도는 비벼볼만 하지 않을까? 렘렘 개뎀 권위자라던데. 아 근데 렘렘이 맨날 개뎀 권위자라 그러는데 근처에 뿡이 한 대 쳐맞고 쫀득이 한 대 쳐맞고 뚜띠 한 대 쳐맞는 거 보면은 진짜 별거 아니긴 해. 뚜띠가 지금 내가 이길 것 같다니까 싸빈종이라는데? 뭐 권위자라더니. 그러면은 여기 뚜띠 불러서 뚜띠랑 둘이 팀해. 레트가 내가 나랑님 데리고 이길 수 있어. 근데 제가 렘렘님이랑 팀해야 되나요? 띠또랑 팀하면 안 되나요? 아 그러면은 나랑님도 저기 가. 1대 3으로도 내가 이길 수 있어. 도대체 뭔... 예측 안 되는데 어떻게 3대 1을? 똑같은 조건이면은? 아 이거 뚜띠도 인정할걸? 그러니까 렘렘 말은 뚜띠 악세빨이라는 거잖아. 딩두야 그렇다는데? 그러니까 신기한 사람이네. 어 뭐야? 뭐야? 아니 근데 솔직히 야 재현아 이건 인정해야지. 너 계정 자체가 그 중력전에 약간 좀 세팅이 돼 있잖아. 그치? 그건 또 아닌데? 아 들어와 그냥 레트 한... 깔아 그냥 레트님 깔아. 그게 아니라 내가 써서. 지금 까는 건 좀 애매하니까 둘이 1대1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 나 진짜 너무 궁금해서 그래. 아 근데 어차피 해서 뭐예요 뭐 뻔히. 아 결과 그냥 질까만 뻔한 그러네. 텐바리였네. 아니 진짜 텐바리였네. 아니 근데 한 번만 이겨주면 안 되냐 렘렘? 아, 하고 싶은데 발로 중이라. 렘렘 응? 여자가 좀 많이 바뀌시네요? 아침에도 그렇고? 아니 아니 아침마다가 그 아니라 요일마다도 바뀌고 그냥 온라인 오프라인 또 다 바뀌어 그냥. 레트랑 뚜띠 내일은 뭐해? 네가 알아서 뭐 하게. 어차피 뭐 우리가 뭐 하던 넌 여자랑 놀러 갈 거잖아. 근데 진짜 이미지가 몰라. 심하긴 하다.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다 그 얘기를 하네. 이미지가 아니라 볼 때마다 다르긴 하니까. 아니 레트가 요즘 안 놀아줘서 그래 나랑. 뚜띠도 바쁘잖아. 발로란트 하고 있는데 뭐가 바쁘. 아니 혼자서 발로란트 랭크하고 있고 와. 아 그래? 근데 생각해보면 레트님 레트의 똥매창일기 그거 꼬드긴 거 중에 뚜띠도 같이 있었어? 뚜띠는 돈을 썼잖아. 성의를 보였는데 넌 성의도 안 보이고 그 헤어쿠폰 깔짝 해가지고 뭐 이거를 뿔리네 만에 경매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그냥 싸다고 개마려 그냥 저러다가 결국 경매장에 올려갔던 그 아케인 스태프 365일 내내 방치해가지고 없어진 거잖아.
민규 돈 진짜 많나 보다. 근데 뭐 100만 유튜버만은 300만 원짜리 스태프 하나는 뭐. 하루 아니야 하루? 아니야. 아 근데 진짜 레트가 해준다고 하면은 진짜 해준다고 하라고 지금부터. 해준다면이 아니라 해준다고. 야 렘렘 저 간 보는 거 미치겠어 그냥. 근데 진짜 오래 참았다 이 정도면. 나 피로 써줄게 내가. 몇 번을 말하는 거야? 몇 번을 말하는 거야? 딩두야. 네. 내일 렘렘 무찔러줘. 아니 근데 해도 의미가 없다니까? 아니 의미가 있어. 그냥 내가 보기에 렘렘 1년마다 낙인 찍어야 돼. 진짜 내가 보기에. 네, 쿠티도 이렇게 인정한다는 똑같은 조건이면은 이게 진짜 50대 50이 될 수밖에 없어, 그치? 전율? 너 내일 켜, 진짜. 너 낙인 지어졌나 보네. 예전에 거의 걔넴 노예였는데 가자, 그냥. 그냥. 아 근데 레트님. 네. 님 뭔데 계속 분쟁 일으키고. 아니 분쟁이 아니라 나 맨날 걔넴 얘기할 때마다 렘렘이 저러니까 난 그냥 궁금해서 그래. 야, 솔직히 그렇게 되면 분쟁은 내가 아니라 렘렘 니 주둥아리가 분쟁거리지 지금. 내일 해! 내일 오후에 그냥 해. 캡처해놓는 게 많은데 그중에 뚜띠가 나한테 오염패 당해서 그런 것도 많다니까. 오염패? 아니 그런 거를 캡처해놔? 그러니까 그게 못하는 사람 특이잖아. 나는 그런 거 안 찍어놓거든 이겨도. 뚜띠는 이긴 척 없어서 못 찍어. 이 녀석 봐라. 진짜 한번 해야겠는데? 아니 근데 이랬는데 내일 진짜 렘렘이 이기면 약간 대참사 아님? 렘렘 아니, 제대로 이기면 다시는 안 붙어줄 것 같냐 쟤 왠지? 아이, 그래서 그냥... 내가 저 사람이랑 하기가 싫어. 아 그래요? 한 번만 줘봐도 되나? 아니 뭐 네 명이서 할 것도 없는데 그냥 저는 롤 차러 가고. 렘렘님 나랑님 앞에 두고 다른 여자 이름 부르지 말고. 아, 레트 방금 방금 너 최준 아니야 최준? 코준 먼저 코준 방금. 너무 일단 구렸어 레트야. 아니 근데 네가 한 짓이잖아 근데 렘렘. 아니 나랑님 실수로 나랑님이라고 하면 부를 수 있죠. 어 춘향님. 아 이춘향 진짜. 아 미안. 렘렘님 빨리 사과하세요 레트님. 아 레트님 죄송합니다 제가. 춘향님. 지금 여기 들어온 순간 녹화 버튼 눌렀나요 안 눌렀나요? 뭔 녹화 버튼 눌렀나요? 아 저 나갈게요. 저기 괜찮아요 저 사람만 보면. 신양님 지금 요새 너무 많이 퍼트리고 댕기시잖아요 사람 다른 사람들 사생활을. 근데 코레트 네. 나오는 너 유튜브 댓글에도 코레트 나온 파 많을 거야. 너 때문에 그래 주아주 때문에. 민영아 다른 사람 이름을 말한 거는 좀 그렇겠지만 네. 나 하필이면 나님 이름을 말했어. 나랑 나은 이름이 좀 비슷하잖아. 에? 어 봐봐 지금 또 화났잖아. 아니 나랑... 뭐 뭐가 화나? 아니 야 나가 이치야! 저 악질 저거 진짜. 나는 주위에 다 이상한 애들밖에 없냐 내 주위는 뭐지? 애트님 대신 제가 있잖아 이상하지 않은. 씨발 너가 제일 이상하잖아 제일 이상하잖아. 근데 진짜 이 방에선 내가 제일 남. 아 근데 이 방에서 내가 제일 남지 너는 제일 진짜 이 방에서 내가 제일 정상이야. 여기가 그 가면 무도회인가요 여러분들? 근데 레카는 진짜 아니야. 이춘향 쭈아쭈 판디로 진짜 자극적인 것만 골라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 비호감이야. 너가 날 자극적이게 만들어서 쳐 올리는 개새끼야. 맨날 니 쭈아쭈 영상을 봐. 니가 나 긁어가지고 화나게 한 다음에 올리잖아. 앞에 다 자르고 그냥 쭈아쭈 만들어지고 나서 자기 지분율 지키려고 계속 그러시잖아요. 지분율 준아님 그 AI 마마 이런 거나 올리라니까요. 쭈아쭈 올렸잖아요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갑시다. 그다음 자극적이지 않고 재밌는 거 올렸잖아. 코요미 본인이 애교 떠신 거 그게 제일 자극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 아 어지럽네. 춘향님 나가세요 이제 방송하러. 렘렘하고 뚜띠는 내일 기대할게. 지긋지긋하다. 저녁? 오후? 점심? 아, 나 쳤어 쳤어 레트야 나 쳤어. 내 이마에 지금 낙인 찍었어 레트야. 3-4년 했는데 뚜띠한테 개발일 정도면 그냥 너는 내가 3-4일에도 따라잡아. 근데 뚜띠한테는 모든 게임이 힘들지. 뚜띠가 원래 잘하는데. 아니 근데 최양님 개댐은 또 한마디 하는 거. 렘렘님 10초 전에 내가 졌어. 내가 졌어. 고마워 뚜띠야.